각결은 일 번에서 오번제1 0 2 회차 어 지난 시간에 우리 불자 실현 목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오늘 거기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행악 드각이요. 여종, 고종, 일악자, 수재, 선자, 수복이 일하나 악을 행하면 악의 <끝> 과보를 받는가 마치 괴로움의 종재를 심은 것과 간다니, 악을 지어서 스스로가 그 악을 받고 선을 지어서 스스로가 그 복을 받는다. 아함 사상이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물론 우리가 어떤 반야 사상으로 공사상으로 들어가면 선도 악도 있고요. 또 우리 선관의 어떤 법화 사상으로 가면 선악도 있지만 선악이 또 없는 것이기도 하고 선악이 있지 않지만 선악이 없는 것도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갔죠. 요 글은 이제 아무래도 법구경 내용이니까 아함 사상에서 선인선학이나과의 어떤 요체를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겪을 만한 뭔가 원인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좋은 음, 판단을 했을 때 물론 좋거나 군도 없지만. 좋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뭐 오용낙에 해당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선과다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적합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라는 이야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불자의 실현 목표 가운데 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한 1700년이 됐는데 어, 그 어려운 시기 숙역불 정책에서도 태고보국사나 각성, 또 서산 사명대사 등이 구국재민의 대승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불교 본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극복해온 조상 선사들의 갑진어를 네. 지금에 와서 원래 부처님 가르치면 종파가 없죠. 종단이 없죠. 또 부처님 또한 어느 종단의 소속이 됐던 분이 아니고요. 처음 출가하셔서도 뭐 바라문들의 종파가 한 2-300개 종파 있었지만 그것을 그만두고 혼자 스스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알과 같이 솔로로 출가를 했다라고 해서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음, 본래 부처님 가르침은 종파가 없고 부처님도 종파에 소속이 된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을 하고 우리 종파 다른 종파를 나누면서 출세간적 신성한 성보를 출세간적 신성한 성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이죠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 이러한 공하이치의 성보를 세간에 맡겨놓고 있으니 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입니다. 뭐 절에 가시면은 일주문이 있잖아요. 일주문 일주문 밖을 우리가 세간이다라고 하고 일주문 안을 출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간이다 하는 것은 1 2분절 집착에 빠져 있는 사상, 출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버린 공안이치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처님의 출세간적 신성한 성보를 세간의 어떤 시비, 분별, 어, 선악, 옳고, 오름, 나눔의 여건으로 해서 종단종파를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했어요. 오늘부터는 어, 더욱이 우리 조상들은요, 남녀노소, 또 종교, 철학에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민족권을 되찾고 세계평화를 이루는데 온갖 정렬을 다 쏟아왔고 세계가 하나가 됐고 또 오색인종이 하나가 되고 오색인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의 오하일미즉 음. 예를 들면요. 뭐 세계 종교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물론 유일한 종교는 우리 불교이지만 신앙단체도 다 종교로 우리가 섭렵을 하다보면 수도 없는 종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다섯 개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 들어가서 짠물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목표는 사실은 평안, 행복, 화목,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의 평안, 나아가서 가정의 편안, 또 사회의 편안, 또 국가의 편안, 또 모든 만, 인류의 어떤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를 가지고 너와 나를 구분을 해서 우리 종교다 너희 종교다 싸우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의 불교 가운데서도 종파를 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실 더 문제가 크다는 그 이야기죠. 물론 우리 불교 종파가 무리한 370여 개의 종단이 넘는데요. 지금 시기에 내대가 보면 오색 인종이 하나가 되고요. 또 천리길을 하루에 다녀와요. 뭐그 전에, 아 사실 저 학창시절만 해도요. 여름 방학에 이제 기타 메고서는 음 여행을 간단 말이죠. 친구들, 뭐 선악 이렇게 어울려서. 그럼 제 기억으로는 아 서울에서 한려수도를 간다라고 해서 여수를 가는데요. 14시간 반 걸렸어요, 14시간 반. 뭐, 부산을 간다라고 해도 그 당시에 뭐, 10시간 정도 이상이 걸렸는데, 뭐, 서울에서 하긴 뭐, 대전 정도 오는데 한 5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부산 가는데 뭐, 10시간 정도 걸렸죠. 빨리 오면 한 4시간, 4시간 반 이렇게 걸렸는데, 그런 거리가 제가 전국을 강의하면서 KTX를 타고 다녀보니까요. 뭐, 여기, 오송역에서 부산 가는데, 1시간 50분이면 가고, 요 또, 광주로 강의를 다녀보니까, 1시간, 음, 금 남짓하면 도착. 서울을 가보니까, 오성에서 50분이면 도착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천리길도, 뭐, 하루에 충분히 다녀오죠. 서울에서 부산이, 뭐, 450km 되나요? 그러면, 400km면 천리인데 450km도 천리가 넘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얼마든지 아침에 가서 볼일 보고 오후에 오잖아요. 철길을 하루에 다녀오고요. 또뭐 불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사실 불교와 기독교가 합동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미국에도 제가 한 10여 년 넘게 강의를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천주교 미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데절 어, 법당은 없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그때 본대아 갔는데 제가 천주교 미사에도 참여해보고 기독교 예배에도 참여를 해봤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도 이게 합류가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교도 보면 기독교하고는 합류가 안 돼도 천주교하고는 사실 합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는요. 천주교 뭐 신부 수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갖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또한 대전에서 뭐 음, 수, 음, 수양관 교육관 천주교 교육관에서 음, 사실 신부 수녀님들 그 전국 대회를 하면 음, 기독교 목사님 한분또 불교의 스님 한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제가. 아, 불교에서 응. 추천받아가지고 신부수녀님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또 있죠. 보면, 사실 합류가 많이 돼요. 제가 그때, 어, 살레시오 교육관이다라고 하는 데서 강의를 했을 때한 150분 정도 어, 신부수녀님이 오셨는데, 어, 제가 만든 책 가운데 그 전에 베스트셀러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건의를 한 책이 있어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그래서, 음, 사실 그 책을 갖다가 제가 그 신부수녀님들한테, 음, 제가 이 책에서 강의 내용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책을 구입하고 싶다라 해서 한 50여 분 신부수녀님들이 제 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설교 자료로 썼던 일이 있는데요. 어, 사실 천주교는 뭐 한만각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의 결국 불심과 똑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불교는 신법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이치를 보면 천주교에는 교리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교리를 가져다가 설교에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슨 의원들이 제 책을 가지고 강의자료로 삼았던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시대가 바뀌어서 뭐 불교, 천주교 구분을 안 하고 합동으로 수련하고, 목적은 하나죠.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배워서 인간다운 실천을 하겠다. 이게 뭐 결국 종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뭐 불교와 천주교가 함께 세미나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 뭐 현실 사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만능 물질 문명 시대가 병폐가 되어서 우리 불교 문화에도 상당히 많이 침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동체 대비를 내세우는데, 사실 우리 불교에는 크게 수행이다라고 하면은요, 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째는 뭐요? 온이 공안이 치를라는 우리 불교 수행이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되거든요. 어, 첫째는 뭐예요? 어, 진리를 아는 거죠, 진리. 어. 진리는 뭐예요? 결국 오온이 색수상식이 행 오온이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우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와내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 우리는 동체대비다 하는 얘기.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뭐 열기가 되고. 바람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변해 가지 않아요. 뭐, 물기는 물 따라가고, 또, 살이나 이런 건 썩어서 뭐, 흙이 되는 것이고요. 열기는 불이 되는 것이고, 뭐, 냄새나 습성 바람이 돼서, 사실은 변해 가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짐승이 예를 들어서 나의 그러한 뭐, 물기운을 먹든지, 흙기운을 먹든지, 그러면, 내가 그 짐승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로 태어나는 어떤 입장에서 부모가 나의 어떤 영양이 담겨 있는 음식물을 먹었다, 나의 물기가 담겨 있는 서에 있는 채소를 먹었다라고 하면 역시 새로운 생태에 나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다 보면 세상에 너와 나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전부가 다 나일 수 있다 이런 사상 동체 대비의 자비 사상. 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있는 줄 알지만 어,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뭐예요? 색이란 말이죠. 색. 본래는 없었는데 본래는 없었어요. 공이었었어요. 공이었는데 태어나니까 색이 된단 말이죠. 색이 돼. 그럼 태어나서 쭉 산단 말이에요. 사는데 또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공이 되지요. 또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지수와 풍으로 변해가서 다시 또 태어나죠. 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게 공이 색이 되었다. 색이 즉 공이 되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공즉 시색이요. 수공즉 어, 시색, 색즉 시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색과 공이 알고 보니까 식이나 어떤 여건적인 변화는 있지만 어, 다르지 않다.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이다라고 하는 어, 논리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온이 공안이치, 동체대비치가 우리 불교 수행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노와 내가 없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종파계파, 문파, 또 문중 이런 걸 따지고 학벌, 문벌, 또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를 가늠하는 것이 그렇고 뭐 어, 직업의 귀천에 닿는 것은 뭐높고나음또뭐 가비냐 어리냐 이렇게 편, 판단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보면 계급도 없잖아요. 명예나 지위도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육신덩어리인데 그 사람의 사고에 나는 보다 나는 보다 하는 그 색깔 때문에 결국 높낮이를 만드는 것이지, 몰래는 높낮이가 없죠.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죽어서 놓고 보면 높낮이가 없죠. 높고 낮음면 없어요. 잊고 없으면 없어요. 빈부귀천 산업공생의 차이가 없죠. 단지 이제 껍데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지만 본성으로 돌아가 보면 다 공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본성을 찾아라 하는 건데 본성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일의 평등, 일의 평등. 너와 나가 다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열살 먹은 사람이나 3 0살 먹은 사람이나 5 0살 먹은 사람이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요. 육신은 늙고 젊음의 차이가 있지만 마음은 늙고 되면 차이가 없죠.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이 늙었다라고 해서 마음이 늙은 것도 아니고. 뭐어 그전에는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어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노인의 어떤 축의에 끼어들다 보니까 육신이 어느 정도 이제 노인의 대열에 섰다라고 하지만 마음까지도 노인이냐? 아니요요. 저 역시도 어린 학생들을 만나면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요. 또 뭐, 청년들, 또 뭐, 중년들 만나보면 전혀 마음이 거기에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늙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신법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법 일협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일협평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명예, 권위, 내가 어디 주지다, 뭐 어느 정단이다 불법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그렇고 또 우리가 공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 법문이다, 유무불이다라고 하는데 있고 없음도 둘이 아니란 말이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어지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불의 사상. 이걸 우리가 중도 사상 또는 공사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공사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그렇고, 자 부처님 가르침이 공이요 중도인데. 우리 불교에서 무엇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하면 나쁘다 이걸 하면 복이 오고 저것을 하면 재앙이 온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역대 선지식이나 조사들이나 최근의 선지식인 성철 강사님께서도 승려들이 법문을 할때 중도 사상에 이끌어 가지 않은 이런 법문하면 그건 전부 외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흔히들 뭐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정법이다 뭐 아니다. 외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흔히들 부처님 경전에 있는 책을 읽거나 쓰면 정법이고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외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법과 외도는 어디에 있냐면 중도 사상인 공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뭘 하면 이득이고 뭘 하면 손해고 뭘 하면 복이 오고 뭘 하면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뭘 하면 복이 오고 뭘 하면 재앙이 오고 무엇 뭐 때문에 업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고 없음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외도라고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 그건 중도의 법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그렇고요. 또자비시사사무량심으로 자비시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보살이 될수 있다. 보살 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는 네 종류가 있죠. 연각이 있고 음, 또 들어서 깨우치는 성문이 있고 인연 따라 깨우치는 연각이 있고 그러나 성문 연각은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자신의 이기 때문에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역량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돈 버는 일에 매진해 자기를 위한 삶이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면 이게 성문이나 연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적당히 자기가 쓸줄 알고 남한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면 이건 보살이 되죠. 보살 사상은 그래서 자비 사상인데 이걸 갖다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갖다라고 해서 자비, 희사, 내무량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걸 우리가 자물량 양심 또 남들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은 슬픔으로 느낀 것을 우리가 비물 양심. 또 남들 좋은 일이 있을 때배 아파하지 않고 똑같이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을 양심. 또 사다 하는 것은 평등심이죠.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것, 버릴 줄 아는 것. 내 마음의 집착, 탐진치를 버릴 줄 아는 마음, 이력평등한 마음. 그래서 선하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자비이사 가운데 사물양심인데 이것이 뛰어났을 때어 바로 자비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이사를 줄여서 자비라고 표현하고요. 이러한 사물양심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강해요 이랬을 때는 큰 자비이사를 베푼다라고 해서 대자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오늘 뭐 얘기하는 관세모살이 대자대비하신. 살이다라고 하는데 사물 양심이 굉장히 커서 그런 것이고요. 뭐 이들 여러분들 부처님과 뭐 서가모니 부처님과 약사레불과 지장보살과 아미타불 관세음 뭐 문수보연 이런 불보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불보살들이 다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다 따로 그건 아니에요. <laughs>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 뭐요? 변화는 화현이 다각 불보살이에요. 그래서 약사부로 어떤 가르침을 필요로 하면 약사가 되었다가 관음의 가르침이 필요한 관음이 되었다 이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에요다 부처님의 화현이다. 그래서 제자대비를 표방으로 해놓고, 오히려 타종교, 타종파, 타사찰, 타장, 종단, 이런 걸 시기하고, 배척하고, 너와 나를 가리면서 파벌의식에 빠져서 인격, 인륜적인 살생을 서슴지 않는. 이런 아집, 아만, 편견 등은 물론, 불자들을 선동해서, 불사를 핑계로 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불사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부처 불자의 일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불사다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사찰을 짓는다 법당을 짓는다 이런 것들이 불사인 줄 알아요 물론 불사 넓은 폭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은 불사의 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도 본래 불사의 의미는 부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일은, 부처님이 사찰이나 불상이나 건물 짓는데 불사하라고 시주하러 다녔나요? 부처님의 일이었던가요? 부처님의 일은 오로지 중생구제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사는요, 중생 구제예요. 중생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깨달음을 얻어야 그 깨달음대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한다. 이들뭐 중생 구제다라고 하면 뭐 힘든 사람 고쳐주고 뭐 이끌어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중생구제.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주었을 때 사실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어라 해도 못 깨는 사람이 있고요. 또 깨라고 소리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는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 각자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계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단한 사람도 중생을 구제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가르침은 주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깨어난 사람은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한게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우친 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 중생구제라고 라 하는 용어를 쓰는 거지 사실적은 부처님이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 가르침만을 주었죠.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빌고 다닌다 해도 자식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하나도 빌고 다니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자식 스스로 돌려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라고 빌어도 어떻게 돼요? 본인이 행복한 법을 모르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한 법을 가르쳐 주고 바르게 이끌려고 해도 본인이 안 따라오면 할수 없어요. 그러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본인이 터득해서 행복하거나 성공하려면 할수 있어요. 요것을 바로 어떤 계기를 통했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기로 통해서 행복을 찾았다, 열반을 찾았다, 성공을 했다. 요것을 갖다 우리가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 아지바만 편견 또는 불자들을 선동해서 불사를 핑계로 재물을 축적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부처님을 왜곡하는 행위고, 바로 경계가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도하면 물론, 그러한 종단이나 승려나 법사를 스승으로 섬기는 불자들도 결국 뭐요? 부처님 올바른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죠. 밀리아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운다라고 해요? 또서예를 하나 뭐예요? 배운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어떤 스승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서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음악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성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하고 잘 용화가 되면 빨리 터득할 수 있고 또 늦게 터득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불자들도. 어떤 절에 가서 어떤 스님을 스승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독경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종단이나 사찰에 가면 거의 가면 독경을 위주로 해요. 또 실제 사경은 성현들의 가르침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을 새길사 사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들 뺏길사 경경자를 써서 뺏기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뺏기면 내 마음이 바뀝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유훈으로 삼는 거. 가슴 깊이 새겨서 근본으로 삼는 거. 이걸 세길사 경경자 사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뺏기는 것을 위주로 하는 그런 스님한테 가서 배우면 뺏기는 법만 배워요. 또 기도가 좋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데 가면 하루 종일 염불만 시켜요. 소원 성취를 비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양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유식하게 보면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옛날에 달마나 또는 어, 법화종이나 화엄종이나 뭐 천태종이나 또 삼론종 법상종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은 삼아승직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죠. 물론 저도 대학원 시절에 삼아승직업이 실질이 있어서 부처가 될려면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곤고 그 단계에서지 그 단계를 초월해 가면 삼아승직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만큼 힘이 들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실질은 내가 깨닫기만 하면 삼아승직업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부처님은 비비 돌려서 가르침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달마드에서 가르침 역시 뭐예요? 도노돈수란 말이죠. 도노돈수. 도노돈수도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직시를 해서 바로 깨닫게 해라 하는 것이 불법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독경사경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어 저한테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2년도 채안 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치 못하는 전체 맥락을 다 깨닫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보면 대충 다른 절에 30년,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이 이치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불과 1년 만에 이치를 알아가지고 불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깨우치는 방법도 다르고요 또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가느냐, 기차를 타고 가냐 느 가는 방법은 다 달라요. 물론 뭐 서울에서 목표를 부산으로 정한, 부산으로 가는 거겠지만 과연 어느 길이 가장 편안하고 핵심적이고 보람이 되면서 빨리 갈수 있느냐를 아는 분한테 함께 동행해서 부산을 간다면 빨리 갈수 있을 거예요. 그와 이치가 같아야 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아닌 종파, 뭐 종단, 또 있고 없음을 논하는 이런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전해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무명무지의 중생들을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요 더더욱 불쌍히 여긴 것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중생들이라 라고 했는데 자신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상이죠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 라고 했어요 아직도 연기법이나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화음 전체 사상이에요 뭐 실상론이 현상론이 되고 현상론이 다 실상론이 되고 다시 현상론이 되지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실상도 변해가고 나면 공이 되버리죠. 그래서 사실 어, 여러분들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공도 공이다는 이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도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까지 가게 되고 부처도 결국 공이다. 그래서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공이 없다. 단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나중엔 배우게 되려. 지금 뭐, 부처님께, 아니면 독경사경, 뭐 기도하고 이런 거 배우지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조차도 뭐예요?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아무짝에서 소용이 없다라고 간혹 강의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암사상, 분류에서 가장 초보단지 암사상, 선인선과학인학과의 사상을 공부하거나, 뭐, 빌거나, 복받는다고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은 다 있다라고 배우고 선인선과학인학과라고 배우는데 선도학도 없다, 부처도 없다, 중생도 없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얕아서 그래 그러니까 어느 스님을, 어느 스님한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단계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군대를 간다고 라 해도요. 장교 학교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장교 의 임무를 배워요. 그런데 어, 사병학교를 가는 사람은 사병의 임무만 배워요. 상사한테 복종하는 거. 장교는 시키는 걸 배우지 않아요. 그와 같이 불법도 똑같아요. 비는 데 가면 비는 것만 배워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다라고 확고하게 아는 스님한테 가면 모든 이치를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유사상이나 공사상이나 또 성사상이나 또 어떤 삼론의 이치를 놓고 보면 바로 삼재론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가관이나 또는 공관이다. 근데 거짓도 공도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의 마음을 비워라 하는 자체가 결국 중도관인데 중도관의 이치에서는 있고 없음도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아직도 연기법이나 심법, 뭐 이런 공의 이치, 이런 것들은 어, 잘 모르고 무조건 빌거나, 또 부처님의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니네 편, 내네 편을 갈라서 타성이나 나한테 빠져서 탁상공론, 또 c c 비비 쟁론을 일삼다면 과연 언제 누가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목적은 자각, 각, 다, 각만에 있죠. 음. 자기에게 붙이고 그걸 남한테 주고 서로 주고받았을 때 자리타기로 서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다 중생제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나 염불 독경, 사경이나 천도제 등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기도, 염불 독경, 사경, 천도제는 중생들을 위해서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불교하고는 영류가 되지요. 불자들 각자 스스로 공안이치와 연기법 또 심법으로 타득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전법에 의해서 우리 불교는 성취가 되는 것이 광목 70년인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불교학의 진흥의 돌파구가 마련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첫째는 의욕 있는 신진 학자들의 양성. 우리 불교 스님들이 참 공부를 안 해요. 참안 해요. 사회적인 학벌도 약하고 또 자기 직업상의 공부도 약하고 참 답답하지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신진 학자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피는 이론적 연구와 발표가 요청이 되고요. 타성과 나태 빠져 있는 상고의 폐품을 깨는 용기 있는 쇄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탑을 세우고 훈상을 조성하고. 복을 얻고자 불사를 하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부응하는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불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불로 만드는 데 있는 거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몇백억씩 들여서 불상 만드는 것보다도 그 몇백억을 가지고 불의의시이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 와서 공부를 시키게 하는 이런 게 부처님의 올바른 불사죠.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또 타파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서 과감한 자세로 점점 확립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불교에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차례대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의 중요한 사항은요. 뭔가 1700년 역사에 형성된 우리 불교가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올바른 전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자, 합장들하시고요 명인 도세요. 도탈 사중이 니라나 모후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인도해서 삿된 무리들을 해탈케 한다. 어, 걱정이 있는 사람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또 어려움인 사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해탈이죠.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 다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시길 기원 드리면서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 102회차 서일부었습니다 감사합니다.